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는 당신의 로고이고 당신의 성격은 당신의 명함이며 당신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는 당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인식되고 기억되는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미소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로고와 같으며 따뜻함, 친근감, 친근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성격은 명함과 같으며 우리의 가치, 신념 및 성격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강점, 약점, 그리고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독특한 자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차별화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경험한 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남기는 인상은 우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도록 만드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든, 공감을 통해서든, 단순히 좋은 경청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유산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방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